야들아, 너네 평화 좋아하지? 평화, 캬, 얼마나 좋아.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지.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네 도대체 평화가 뭐야? 싸우는 건 전쟁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평화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는 반민족 전쟁 세력이고,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 민족 평화 세력이야? 아베 트럼프는 또라이 전쟁광이고, 귀염둥이 은희는 평화의 아이콘이지. 이명박근혜는 전쟁을 원하고, 대중노무 문프님은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너네 이명박근혜 폭정의 시대에는 전쟁으로 신음하다가 문프 시대부터 비로소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행복해졌어? 개똥구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정신이 좀 어떻게 된거 아니냐? 마치 바로 얼마 전까지 너네 집 앞에서 폭탄이 펑펑 터지고 물도 식량도 없고 성폭행도 당하면서 죽고 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아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말하는 거 너네가 말하는 그 입으로도 좀 이상하지 않냐? 니들 다 똑같았잖아. 형이 다 봤다니까? 너네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홍대 앞에서 스벅 마시고 폰게임 하면서 이어폰 꽂고 다니는 거 형이 다 봤어. 너네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감성주점 가서 클럽 가서 줄 서고 춤추면서 맛집 카페 뭐 이런 데 인스타질 하는 거 형이 다 봤어. 너네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방학 때는 뭐 일본 여행 가고 편의점 털고 뭐 돈키호테 곤약 젤리 쓸어오는 거 형이 다 봤어. 너네 이명박근혜 시절 동안 북한이 미사일 펑펑 쏴도 신경도 안 쓰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쇼핑 하던 거 형이 다 봤어. 평화? 너네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20년, 30년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평화야. 70, 80, 90년생 우리가 살던 한반도는 딱히 평화롭지 않았던 적이 없어. 매일매일 쌀밥에 뭐 피자, 햄버거, 식량들이 차고 넘치게 대기해 있었고, 차 상위층까지 삼겹살 굽고 100만원짜리 핸드폰 들고 다니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무서운 질병도, 쥐도, 뭐 메뚜기도 없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촘촘하게 뻗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버스 지하철을 단돈 천 몇백 원 삥삥삥 이용하면서 세계 최강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비자도 없이 들락날락거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단돈 몇만 원에 국민 모두가 막 일주일 만에 손에 다 쥐고 그걸로 최저가 여행 다니면서 치열한 자유 시장 경제의 상문들을 딱딱 따먹고 군인, 소방대원, 뭐 구급대원, 경찰 같은 제복 입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고 아프면 싹싹 씻고 가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온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모든 국민이 우수한 교육을 받는 나라.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 징그럽던 질병도, 가난도, 내전도 다 옛날 얘기.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너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분명히 형 어릴 때는 강남에, 삼성역, 봉은사 앞에도 거지들이 득실득실했거든? 그네들 다 어디 갔어? 지금도 봉은사 앞에서 배가 고파요 했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거? 그다 어떻게 된 거야? 이명박근혜 시절에 너네 징그럽게 대통령 욕했잖아. 대통령을 도둑 맞았니 어쩌니 해갖고 너네 잡혀갔어?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 멀쩡하네. 아무도 너안 잡아갔잖아. 아니 남들 다 욕하는 똥개 너도 돌멩이 하나 더 던진 게 그게 무슨 용기야? 존니 평화롭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시위하고 만난 거 평화롭게 먹으면서 뒤풀이 다 해놓고 그래놓고 무슨 대단한 용기를 냈다는 거야? 평화라는 거는 저기 어디 나쁜 놈이랑 지금 사이좋게 지낸다고 언론이 너네들한테 말해주는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 오늘 너와 네 가족이 안전하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예측 가능하게 보낼 수 있는 그게 진짜 평화야. 평화에는 진짜 평화랑 가짜 평화가 있어. 진짜 평화는 나쁜 놈이 너를 괴롭힐 엄두가 안날 정도로 네가 강해졌을 때 찾아오는 게 진짜 평화야. 효도로의 일상은 아주 평화로워. 아무도 가서 시비를 안 걸어. 강력한 힘이야말로 진짜 평화이기 때문이지. 가짜 평화는 모든 이들이 너를 괴롭혀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네가 호구였을 때 찾아오는 게 가짜 평화야. 노예의 일상은 매우 평화로워. 누구나 툭툭 시비 걸고 괴롭혀도 헤헤헤. 네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 우리 땅에 미사일을 퍼부어도, 우리 영역에 넘어와서 대포를 쏴도, 우리 피 같은 청년들을 죽이고 발목을 날려도, 헤헤헤 평화다 평화 띠리리리 전쟁은 나쁜 거야. 지금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를 상대보다 강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막을 사람들인지, 우리가 항복하고 노예가 돼서 전쟁을 막을 사람들인지 잘 생각해봐. 욕심없고 검소한 삶도 두 가지가 있잖아. 네가 존나 부자인데 에이 욕심부리지 말자 하고 검소하게 사는 진짜 욕심없는 삶이 있고, 네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쓸 돈도 없어갖고 에이 욕심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자 하고 없이 사는 가짜 욕심없는 삶이 있는 거야.
단어에 속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핵심을 봐야지. 자, 네가 원하는 평화는 뭐야? 진짜 평화야? 가짜 평화야? 너네들이 지금까지 노려왔던 진짜 평화가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 의료랑 교육이랑 시장 경제는 지금 벌써 많이 흔들렸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들이 쭈루루루 보여. 진짜 평화가 사라지고 가짜 평화가 오고 있다고. 잘 생각해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오늘은 얘기 안 할래. 끝.